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도자숲에서 나온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체험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제품은 어린이 안전용품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바로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도예 키트입니다. 한번 열어서 살펴볼게요. 짠! 네, 여기 보면은, 네. 네, 지금 안에 이렇게 이렇게 열어보니까, 네,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학습지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빗살무늬 토기가 뭔지, 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또 토기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자세하게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만들면서 역사 공부도 덩달아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네,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도예 키트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만들지만 어디 놀러가서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한번 일단 하은이와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모양을 할래요. 어떤 모양으로 할 거예요? 네, 이거. 네, 좋아요. 먼저 옹기토 덩어리를 떼어내어 길게 말아 준비해 주세요. 적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 토기를 만들 거예요. 자, 한번 떼줄게. 자, 5개 만들어요. 3개? 네. 자,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선에 이거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토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곡물 같은 거를 여기 넣어서 보관했대. 이쁜 빗살무늬 토기 모양이 우리가 거의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 이 물을 묻힌 스펀지를 이용해서 이 겉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보여줄게요. 이렇게 닦아줄게. 아, 이렇게 저도 됐고. 해보세요. 나이 때도 이런 거 있었어요. 어릴 때는 찰흙이 있었는데 이렇게 독이 만드는 건 없었어요. 차, 뭐 만들기는 있어요? 차는? 차흙 다 궁금해요. 이렇게 다듬어주면 됩니다. 저희 딸이 이쁘게 무늬를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늬를 다 하고 난 뒤에는 그늘에서 3일에서 7일 정도 단단히 이렇게 말리시고요. 그런 뒤에는 이 거치대에 올려서 아주 잘 마른 토기를 완성해서 집에서 이렇게 전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만 가지고 놀던 저희 딸이었는데 자연에서 온 옹기토 덩어리를 이용해서 역사 공부도 하고 같이 이런 토기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아이도 되게 신선해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